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이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그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었어요. 네, 적어서 한 3천 개 정도가 적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어렵게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크리스탈 씨에게 궁금한 것들을 제가 앉아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은 전 쓰여 있는 대로 읽을게요, 그냥. 네. 우리 귀요비는, 귀요비는 그 크리스탈 씨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만 읽겠습니다. 귀요비예요, 귀요비. 아, 귀요비? 귀요비. 알겠습니다. 아, 잘할게요. 자, 우리 귀요비는 네이셀 셋 중에서 어떤 렌즈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하트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세 개 중에서. 근데 세 가지가 다 너무 달라서요. 네네. 한 가지를 좀 꼽을 순 없는데. 네. 좀 강해 보이고 싶거나 시크해 보이고 싶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블랙 컬러. 아, 블랙을. 네. 조금 더. 제가 지금은 트윙클 브라운 끼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니죠. 그럼요. 점자는? 점자는? 블랙이? 아니 지금. 아, 지금은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블랙은 카리스마 맞아요. 카리스마. 네. 이것들이 어딜리 아빠 이럴 때 딱. 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뽑아달라고 이렇게 별까지 막 그렸어요. 자, 우리 자 이것도 우리 수정언니 하면서 머리 넘기는 거 너무 이쁘대요. 머리 넘기는 게 너무 이쁜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머리를 아니 또 넘겨주세요. 이게 사람이 그 본인이 모르고 넘기는 거랑 알고 넘기는 거랑 달라요. 근데 알고 넘기면 더 이상해요. 괜찮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머리 한번. 네. 네. 머리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요.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좀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아주 좋은 질문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탈 씨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밑에 이제 언니 팬이에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네.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네네. 아니 일할 때 외에는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여대생이면 평범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뭐 술 먹고 막 저 그렇죠. 네. 아니에요.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질문을 해주신 분은 말 그대로 평범한 여대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탈 씨는 평범하다고 하기에 너무 예뻐요. 누가 코를 굴죠? 누가 코를 그래요. 어쨌든 말 그대로 평범한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후보자들, 레이셀 눅비킨 후보자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1등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